8시에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난또 찐만다노, 금만다노 포장님아예예예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건지 1번 손님으로 만두를 구매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차로 돌아온 필 셰프. 내가 촬영하면 불편할까 봐 이렇게 포장해 왔어요. 와, 냄새는 일반 피가 좀 다르네. 응? 보이시면 피가 달라. 찐만두와 군만두가 동시에 있을 때 만두 본연의 맛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찐만두부터 먹는 건 이 바닥의 법칙이죠. 그래, 만두 속이 담백해요. 근데 만두 속은 뭐 당면 들어가고 고기 알맹이 씹히고 이렇게 좀 괜찮은데 난 피가 좀 진짜 예술인데. 군만두. 찐만두로 위장을 예열해뒀으니 이제 기름칠해야 할 차례. 이 만두가 아까 내가 보니까 튀지 않았어요. 지졌어요. 그러니까 중국말로 쨔냈다 그래야 되죠. 근데 상당히 구수하게 느껴져요.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서 한 입. 튀김이 더 낫다. 역시 내가 피가 부드럽다고 얘기했는데 이 군만두 하니까 더 구수해. 구수한 맛이 더 나고 단맛이 더 느껴져요. 피에서.